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종류 변화가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소용돌이 상태입니다. 그세 종류 변화라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지정학, 석유가스 지정학적 변화. 러시아가 군사지정학적으로도 미국 다음 국가고 석유가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블록이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저기 그 저쪽 어디지? 그 생산국 중에선 아제르바이잔이 자기 품에서 튀어나가 버렸고요. 그거 석유관 빼준다고 조지아가 지 품에서 튀어나갔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저기 석유가스 내는 3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말잘안 들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가 자기 품에서 튀어나가는데 우크라 그 앞에 바다랑 그 다음에 그 돈바스 지역, 뭐 루한스크 지역 이쪽 그 우크라의 그 동부 지역 언저리로 어마무시한 석유 자원, 가스 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까딱 잘못하면은 뭐 알제리에서 가스관이라도 건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유럽은 자기의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량이 앞으로 늘어나기 힘들고요. 뭐 이런 위기가 이게 중중해가지고 벨라루스는 또 서방으로 튀어나가려고 대규모 시위를 1년 내내 벌렸고요. 그래서 푸틴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스 지정학과 군사지정학이라는 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러시아의 석유가스 및 군사적인 그런 그 지정학적 영향력이 몰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동유럽 벨트가 만들어지고 동아시아의 오탄이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빠져나가고 코카서스 3국 그러니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지금 아르메니아가 지금 살 길이 없잖아요. 저 아르메니아가 친러 정부인데 사방을 딱 둘러싸가지고 터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가 둘러싸고 있어요. 석유도 안 나. 그냥 아르메니아 저거 어떻게든 이제 결판 날 거라고요, 저거. 그 다음에 시리아, 저렇게 되니까 이제 시리아, 이란이 흔들리거든요. 저게 러시아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력이랑 결합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은 딱 그거예요. 만약에 저런 경제 제재 상태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석유를 받아서 수출해 주는 거. 가스를 받아서 수출해 주는 거.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이랑 국경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것만큼은 이란 너희가 소비를 하고 이란 너희의 석유가스를 밖으로 수출하는 건 오케이. 미국 오케이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최소한 석유가스 움직이는 라인은 투자해 놓고 그 다음번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시리아가 흔들리면 저 아프간, 파키스탄까지 영향 미쳐요, 저게.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판이 바뀌면은 터키가 다시 자기의 포지셔닝을 다시 조정해야 돼요. 지금은 뭐 저기 무시무시한 이란이 있고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있으니까 터키가 몸값이 상종가라고요. 몸값이 상종가예요. 어느 정도 상종가냐. 우리한테는 아마 그 엔진 달라고 지금 했으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그 엔진 안 주거든요. 그 GE의 F110 엔진. 우리가 쓰는 GE의 F414보다 한급 위에요. 그, 저기, F15에 쓰는 엔진. F15에 쓰는 엔진이고, 그것의 최신형은 무려 한 32,500파운드 나와요.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두개딱 달면 65,000파운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애프터버너 기준. 그리고 저것도 꽤 많이 나와요. 한 2만, 한 2, 3천 나올 거예요. 2만 파운드 이상 나올 거예요. 2만 파운드 이짝저짝 드라이 상태, 애프터바나 아닌 상태. 두개 달면 4만 파운드가 나온다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터키는 그거를 라이센싱해서 자기가, 물론, 마음대로 쓰진 못해요. 요 용도. 그래서, 터키는 자기가 그거를 국내에서 라이센싱해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용도.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아마 미국이 고민 좀할 거예요, 많이. 어쨌거나. 터키가 그래서 몸값이 비싸다고요. 왜 그러냐면, 흑해로 가는
저기 다다네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리를 하는 데다가 러시아를 상대를 하고 이란을 상대하는 지정학적인 그 최일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흑해를 둘러싸고 러시아 상대하는 거죠. 직접 러시아랑 접경은 안 하죠. 근데 러시아랑 저렇게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힘을 상실하고 이란이 앞으로 흔들려 버리면 터키의 몸값이 떨어져요. 지정학적 몸값이. 그럼 터키의 지정학적 몸값이 떨어지면 터키가 리비아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이집트를 괴롭히는 짓을 못해요. 터키가 리비아 그 석유가스 쪽에 아직 좀 숨어있는 자원이니까 거기에 지금 입지를 하려고 이집트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리비아 내 반이집트 세력, 반정부 세력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또 이집트를 괴롭히려고 터키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 댐 막아놓고 나일강 상류에 댐 막아놓고 지금 이집트에 물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판 싸움 붙어 있거든요. 이집트 결국 물 줄 거예요. 아니, 에티오피아 결국 물 줄 거예요. 그 이집트는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흔들리는 거예요, 판이. 저 러시아라는 군사지정학적 그 파워블럭이 하나 빠짐으로써.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 정도가 저렇게 쪽을 못 써. 그럼 중국은 뭐야 도대체. 저 군사력 저거 다 종이호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군사력이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군사지정학적 변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계 분업구조의 변화죠. 아까 이제 그 미국의 문건에서 보셨듯이 말하자면 탈중국, 탈중국. 그 디커플링 차이나, 그러니까 세계 분업구조, 세계 공급 사슬망 구조가 완전히 지금 바뀌는 상태로 접어든 거예요. 무시무시한 변화죠. 특히 우리같이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변화고, 세계 경제성장의 파워하우스였었거든요. 저게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관차였는데 저 기관차가 식어가니까 세계 경제가 몸살을 하겠죠. 그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살벌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 문화 및 사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문건에 가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Value라는 말이 이 문건에 아까 보면은 예, 29번 나옵니다. 동맹이 그러니까 68번 나옵니다. 아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게 가치라 그럴 때는 이제 마가 트럼피즘이나 폼페오라든지 허슨 연구소나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쓰는 가치라 그럴 때 그 맹렬한 공화주의랑은 좀 달라요. 보수 공화주의랑은. 그러나 아무튼 그 용어는 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또 사실은 바이든 정부 뒤를 요걸 밀어붙이고 있는 제가 말하는 그 반응형 전략 그룹, 적응형 전략 그룹. 거기서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글로벌리즘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권국가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인터내셔널리즘이거든요. 국제주의라고요. 공화주의는 국가 단위니까. 그런데 이게 가치 기반이라고요. 그래서 맨날 요새 이제 뭐 법률 발표하거나 이럴 때 가치와 요번에 그 반도체에 관한 그 행정명령 발표했을 때도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그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그러니까 산업안전국에서 그 첨단 칩과 또 칩 제조 장비, 제조 소프트웨어, 제조랑 관계된 소프트웨어 이런 걸 사용하는 제3국의 칩들도 중국에 들어갈 때는 허락 맡아라 뭐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말하자면 이렇게 중국을 그냥 목을 졸라 들어가는 건데 각 공화국이 그냥 강화되니까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그런 걸 할 때 그런 거 발표를 할 때 뭐라고 미국서 발표를 하냐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파트너들 국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에서 이런 것들이 생산돼야 된다. 이런 것이 조달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항상 발표할 때 요새. 그러니까 가치 기반 국제주의죠. 가치 기반 인터내셔널리즘. 이제 글로벌리즘은 끝난 겁니다. 글로벌리즘은 그 국가 간의 장벽이 없이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구분을 약화시켜 가자라는 그런
흐름이에요, 저게 사실은. 그래서 글로벌리즘 끝났다. 이젠 가치 기반 국제주의다. 국제라는 건 인터잖아요. 그래서 국제라는 게 인터네이션, 제국이에요. 국가 간. 그래서 인터내셔널리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고요. 미국 요번에 중간선거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저는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먹을 것 같아요. 마가 트럼피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서유럽은 뭐 요새 이제 쭉 말씀드려 왔듯이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그러니까 집권 안한데 중에서 강한 데는 다 강한데 덴마크와 프랑스가 집권을 못했지만 강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집권을 하면서 강한 데는 이탈리아고요. 스웨덴은 사실상의 최다 득표라 사실상의 집권 세력만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됐고요. 폴란드는 이쪽에 원래 그거였고요. 헝가리는 이 칼라는 풍기는데 친러고요. 그러니까 걔는 따로 빼야 되고 걔는 타락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치 기반 보수 공화주의 이 칼라가 약했던 나라들도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쭉 가고 있다고요. 미국도 지금 요번에 중간선거 때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value based internationalism이에요. 가치 기반. 그래서 제가 VB라 그런 거예요. 가치 기반. 그러니까 value based.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단어, 이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원래 국제주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에는 국제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우파는 국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 진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민족 국가 중심주의예요. 그 당시에 120,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제 소련이 사실은 혁명하면서부터 국가주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탈린의 논문이 일국사회주의 아니에요? 일국사회주의 유명한 그 팜플렛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국제주의를 표방을 했죠. 그래서 코민텔은 커민포럼을 가지고 내가 사회주의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우리가 원조고 조국이고 지도국이야. 그래가지고. 코민텔은 그 회의에 참가하는 그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가끔 소련 그 비밀경찰에 불려 나가서 취조받고 총살당했어요. 국적이 다른데도. 그걸 당연하게 알고. 조국은 소련이니까. 그런 사기를 쳤죠. 사실은 일국사회주의를 하면서도.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사실은 1920년경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일국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국가 중심으로. 이제 100년쯤 돼요. 원래는 인터내셔널을 표방을 했었는데, 국제주의를 표방했었는데. 그리고 그 100년 전에는 국가주의를 표방하던 데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묻지마 국가주의를 표방하던 데들이 지금은 국제주의로 온 거예요. 그 완전히 이게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야 글로벌리즘이라는 건좀 말이 안 되고 각국의 사정이 있고 특색이 있는데 가치를 공유하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공화국이라고 같은 공화국이 아니고 자유공화국, 자유보수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면 되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끔찍한 노래를 하나 잠깐 한 1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뭐냐? 공산주의가 국제주의를 표방할 때 공산주의의 그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국제주의니까 앤썸을 못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그 자기들 집회가 하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주의가, 국제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국제가의 소련 버전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한번 보세요. 얘들이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로 웅장하고 아름답죠? 예. 네. 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 노래를 들은 이유가 그 원래 공산주의는 조국이 없는 거예요.
한 120, 30년 전에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소련 혁명 전에 공산주의는. 그래서 애국가 대신에 저 인터내셔널을 불렀다고요. 저 노래를.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슬라브 제국을 위해서 저 우크라를 작살내고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지경까지 타락을 했고,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 패권을 위해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글로벌리즘까지 갔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니야, 역시 주권국가 공화국 중심이야. 그런데 이 공화국이 밸류를 쉐어해야 돼. 저기 그 미국 문건에 나오듯이 수십 번이나 밸류란 단어가 나온다. 가치를 공유해야 돼.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그때 가치는 근데 이제 뭐냐, 바이든 민주당 강의 가치도 뭐야,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 별로 뭐 기후 종말론, 젠더, 무한 젠더, 무한 해체, 악마 같은 소리. 결국 가치를 따지다 보면 그게 자유 보수에 이르게 돼요. 자유 보수 공화주의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태풍,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정치 문화 및 사상의 그런 투쟁이 일어나는 태풍, 그 다음에 세계 분업 구조의 변화를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는 태풍, 그 다음에 세계의 군사 지정학 및 석유가스 지정학을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태풍, 이세 태풍이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사실상의 3차 대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세 차원에서 세계의 성격이 다른 태풍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한 적 없어요.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었어요.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